너희 둘 다 존나 못하는 래퍼 톡밥 양키 TVNY 너희 둘 다 존나 못하는 래퍼 TVNY 톡밥 양키 너희 둘 다 존나 못하는 래퍼여 어서부터 나는 랩을 너무 잘했고 톡밥보다 더 위대하다고 존경 받았지 직장 나가신 부모님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시켜 먹었던 팔보채 리스너들은 TVN을 집 언제 나오냐고 자꾸만 보채 실력이 안 되니까 영위하는 거짓말 자꾸만 보채 짜증만 더해 발뿐 돈이라도 보태줘야 할 사태 우린 한국이 너무 좋아요 브루노와 보챙 우린 힙합이 너무 좋아요 톡밥과 양키 진짜 너무 불만 좀 하네요 왜 옛말에 뚜껑 열어봐야 할 수 있고 소문한 자체 볼 거 없다는 말 TVNY 일집을 들어보면 그 말에 공감하며 박수치고 추천 버튼 눌러서 웃자서 몇 번 토론해봐도 결과는 항상 냄비 받침대여 자축인 묘 진사오비 꾸러기 수비 대 같은 녀석들 같은이라고 툭하면 BMW가 어쩌고저쩌고 커비는 개새끼라며 유유 거르던 TVNY 주둥 아리는 어쩜 그룹 처리는 잘 못했는지 톡밥 양키 세계대로 나는 말이야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한 단역이 흐르지고 실수를 하기 때문이지 아르코너 있는지 필기라도 하지 그래 여 그대들여 제2의 드럼은 살거를 꿈꾸는가 차라리 제2의 원투는 어떠신지 너희 크루 랩은 가짜 8668 크루 11세 진짜 그런데 어떤 놈은 실제 감사한데 존재가 아닌걸 아 근데 그 놈은 무브먼트 음반수의 일부를 받고 비디들에게가 최신 고집에 끌지 못했고 왜 썩은 실력은 죄다 그 고여있는 썩은 실력은 같은 식구들을 옮겨가기 때문이지 멍멍 톡밥 양키 TVNY 너희 둘 다 존나 못하는 래퍼 TVNY 톡밥 양키 너희 둘 다 존나 못하는 래퍼 톡밥 양키 TVNY 너희 둘 다 존나 못하는 래퍼 TVNY 톡밥 양키 너희 둘 다 존나 못하는 래퍼여 동안 준비했단 말이 문색할 정도로 허접한 너희 앨범 난 1차전기 나와 한번 들어보고 완전 파키츠 게스 쓰레기란 걸 항상 거기서 거기 멤버와의 콜라보는 식상에 빠져 고지들끼리 잘든 노네 양면성의 YD즈는 술 처먹고 소리나 하고 앉았고 어떤 놈은 이슈 한번 끌어보려고 디스트를 하니 TVNY는 TV에 나오는 꿈을 꾸며 사진을 찍을 때마다 꼭 삐딱하게 표정을 마구 멋있는 척하니 왜서 있어는 대중성 많은 노린 댄스 곡의 뮤비에서 올블랙은 왜서 있는지 대체 이해가 안 가네 다들 또 이해가 안 가네